안녕하세요, 전수트입니다. 오늘은 제이스의 작업실로 갈게요. 오케이, 올 프리즘 증강체다. 어? 야, 허수아비가 3개의 무작위 상징을 장착하고 있으면서 상징은 제거할 수 없어. 이걸로 이제 조합을 맞추는 거죠. 미친 덱메이킹 실력을 딱 보여드릴까요, 한번? 요새랑 이거 뭐야 이거? 요새 책략가 대마시아? 야, 이거는 대마시아에다가 자르반 뭐 섞고 막 그래야 되겠는데, 딱 봐도 선택의 여지가 없네요 그냥. 그러면은 책략가에다가 요새에다가 대마시아를 섞은 무언가. 그러면은 일단 요새 케일덱이 제일 낫겠네요. 선택지가 되게 제한이 돼 있어가지고. 근데 허수아비 이거 완전 무작위 상징 3개 박히는 건데 그거 치고는 되게 잘 나왔네요. 뭔 말인지 아시죠? 되게 잘 떴는데? 그러니까 막 전혀 동떨어진 게 나올 수도 있는 건데, 공허, 아이오니아, 뭐 슈리마 이렇게 나올 수도 있는 거잖아 3개가. 근데 그렇게 안 나오고 좀 바람직하게 나왔어요? 부인수 하나 만들어주고 티모 팔고 40원 이자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자 받고 케일 2성. 아이고, 이를 좀만 더 치자. 생략가 일단은 플레드가 낫지, 학살자. 아, 케일 잘 떴는데 이 정도면? 그쵸? 이거 2학살자를 받을 게 아니고 사요새 받는 게 더 세겠다 지금 당장에는. 제가 지금 상징을 볼 게 많거든요. 이거 그냥 먹을까? 골드 티켓은 리롤 치면 어차피 뜰 것 같은데 지금 케일 5마리밖에 없어가지고 이거 그냥 이걸로 가자. 어휴, 지금 시너지가 몇 개야? 8개? 이거 그냥 전투하고 바로 까보자. 이거 2개 괜찮은데 이번 판? 되게 잘 붙었는데요 이 정도면은. 뽀삐도 잘 나와 심지어. 케일이 진짜 잘 붙었어. 일단은 케일이랑 뽀삐가 두 마리씩 밖에 안 남았네요 지금. 약간 마오카이가 좀 안 나오긴 했는데, 뭐 지가 안 나오고 100여? 나오겠지 뭐. 지가 안 나오고 100이냐고. 내가 볼 수 있는 게 요새 봐도 돼, 대마시아 봐도 돼, 학살자 봐도 돼, 책략가 봐도 돼, 다 괜찮아. 뭘 먹어도 지금 효율이 괜찮은 것 같아가지고 대마시아를 먹고 자르반 하나만 쓰면 돼요. 야, 어떻게 근데 선택지가 몇 개를 먹을 수 있는데 어떻게 하나밖에 안 나오냐? 좀 너무한데? 아이, 뭐야 이거. 어떻게 이딴 식으로 나오지? 와, 이거 좀 심하네. 야, 이러면은 학살자 요새덱을 갈 게 아니고 9레벨까지 가서 9대마시아 케일덱을 가자. 그쵸? 그러면은 하나는 뭐죠? 찬란한 템 케일도 원래는 쌍구인수의 정손을 가는데 제가 9대마시아를 가면은 그렇게 할 필요가 없잖아요. 와, 이거 8레벨에도 9대마시아 되겠는데? 이거 상징 이거 허수아비아한테 들어가 있어가지고 8레벨에 9대마시아 되겠는데요? 대마시아는 심지어 5코 유닛도 없어가지고. 야, 이거 괜찮네. 구인수 총검에다가 마지막 템 찬란한 템 들어가게 하자. 뭐 마오카이도 잘 나오면 좋지 뭐. 근데 마오카이도 삼성 붙으면은 베스트고. 아, 마오카이도 지 보랬는데요? 지도 데리고 가랬는데? 야, 이거 요새를 그냥 빼자. 플레드 이송. 아, 대마시아 얘가 먹었네. 아, 마오카이도 삼성 봐야겠다 이거. 마오카이가 잘 붙었네요 나름. 뽀삐 하나 남았고 달리오도 사야 되긴 하는데. 아, 얘가 구엔을 빼자. 6대마시아로 가자 일단. 아, 갈리오 왜 이렇게 많이 나오는 거야. 오케이, 뽀삐 붙었다. 갈리오 삼성 볼 걸 그랬나? 근데 삼성 봤으면은 귀신같이 안 떴을 거야, 그쵸? 앞라인 솔직히 튼튼해가지고 그냥 피읍템 없어도 될 것 같긴 한데. 학살자만 받아도 피읍 어느 정도 있으니까 그냥 쌍구인수로 가자? 구원 하나랑. 오, 잘 붙었어 근데. 야, 이거 이번 판 근데 레전드다 조합은. 조합 진짜 역대급으로 그건데요? 조합 레전드다. 상징이 지금 내가 5개가 있잖아. 허수아비가 3개에다가. 근데 보통 이제 허수아비가 무작위 3개라서 낭비가 될 수가 있는데 저는 심지어 제 조합에 섞을 수가 있는 애들로만 3개가 나온 거라 되게 좋게 나왔네요. 운이 되게 좋네요 이번 판.
엄청 운이 좋은 건데 이거는. 아유 높겠다 이거. 피흡템이 없어서. 아유 까비 괜찮아요. 케일 삼성만 붙으면은 얘기가 달라져. 아직 6레벨도 안 쳤거든. 아이씨 잠깐만. 아 마음의 준비 안 했는데 갑자기 저거 나와가지고. 알리오도 볼까? 케일 레벨업 쳐. 와 클레드 뭐냐 이거는. 클레드 삼성. 갈리오가 사실 필요가 없을 것 같긴 한데. 아이 갑자기 떠가지고 당황해가지고 그렇게 많이 찾진 못했는데. 아니 많이 찾긴 했어. 7레벨에 일단 데마시아 하나 늡시다. 연쇄마법사까지 받아지잖아 티모랑 소나 넣으면은. 7레벨에 소나 하나 넣고 요드를 받는다고 치면 9레벨은 가야되긴 하겠다. 근데 9레벨 어차피 갑시다. 왜냐면은 9레벨에 가야지 케일이 또 강화가 되잖아요 한 번 더. 요들에다가 9레벨까지 가서 9데마시아 받는 요들대까지 가자. 지금 조합이 너무 좋아요 지금. 네, 이대로 가면 될 것 같거든요. 망토를 하나 더 먹고 피바라기 클레드 주고 얘네 둘을 강화시키자. 그냥 사성을 클레드로 만들자. 요렇게 하면은 되잖아. 요렇게 해놓고 어차피 7데마시아 되면은 한 명 또 늘어나거든. 그거를 뽀삐로 가면 되겠다. 아 마우카이 삼성 뜨셨구나. 지겠는데? 마우카이 삼성이 붙으셔. 아 케일 삼성이 붙으셨구나. 지겠는데? 야 여긴 진짜 질 수도 있겠는데 한번? 아씨 만났어. 아니 왜 항상 나는 크립전에 연승으로 오면은 이렇게 센 애를 만나지? 그래도 이길 수 있을 것 같기도 하고. 사성 클레드가 있어가지고 이길 수 있을 것 같아요 아마. 이거 봐. 클레드야 좀만 더 버텨봐. 아 록스를 때리고 있냐 케이라 진짜. 이 조합을 들고 내가 크립전에 지네. 크립전 스튼 레전드네 그냥. 와 이거를 내가 져야 돼? 워머그 뽑기 도장 자르반? 일단 그웬 넣어서 사막살자의 그림자군도 받아주고. 얘 워머그 줘도 클레드가 이성이기 때문에 사성은 얘거든요 그쵸? 그러면은 도장을 저기 자르반 줄건데 일단은 그웬 넣어주고 쓸까? 융발톱 대천사 말고 성배를 뒷라인에 케일 한 번 더 강화시켜주고 이온을 가서 마방각을 넣어주자. 케일이 그 마법 딜러잖아요. 그래가지고 이온우 그 마오카이한테 이온 줘가지고 마방각을 하나 넣어줍시다. 이렇게 갈게요. 빨리 데마시아가 하나 나와서 7 데마시아를 받아줘야 됩니다. 저거 구엔 자리에 데마시아 하나 들어가야 돼요. 그래야지 이제 찬란한 템 하나 더 받거든요. 야, 이러면 나 상징이 몇 개냐 도대체. 3개, 4개, 5개, 6개 내 상징이. 티모도 삼성각 보이는데 이거 티모 삼성 붙으면은 이거 클레드 뽀삐 뭐 이런 애들 사성 붙을 걸 얘가 뺏을 수도 있어. 이거 갈리오한테 학살자 넣어줄게요 그냥. 아 잠깐만 데마시아 나왔다. 7데마시아 가고. 아 뽀삐 또 적어뒀네. 뽀삐 왜 자꾸 사성 되는 거야 쟤는. 도장 가렌 하나 갈게요. 가렌 자리는 뭐 데마시아 아무거나 나와도 갈라도 그만이기 때문에. 가렌이 제일 쓰잘데기 없어요. 티모는 아니 그 소나는 연쇄 마법사라도 맞지. 가렌이 지금 제일 쓸모없어. 앞라인 어차피 튼튼해가지고. 어디 갔냐 클레드. 아 여기 있구나. 와 미쳤다 그냥. 그러면은 8레벨에 조합에다가 들어가시고요. 소나 자르반 쓰고 럭스. 아 티모 삼성 붙었어요. 그렇지. 아 여기도 쎄. 여기 그 육자운이지 여기. 육자운 삼성 징크스 조합이거든요. 여기도 야 이거 봐 마오카이 녹는 거 봐. 여기도 쎄. 오 야 많이 센데 생각보다. 야 이거 괜찮아 뽀삐야 좀만 더 버텨봐. 케일 지금 그렇지 야야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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더럽게 세네. 이거 레벨업 일단 그 뭐야 8레벨 치고. 아 저기 왜 저렇게 세지?
아, 나 너무 깜짝 놀랐는데? 생각보다 너무 센데 저기? 쌍성배 갈까? 굳이 쌍성배를 가? 응, 굳이 가. 굳이 가겠어 나는. 아이씨, 자르반 삼성 붙었어. 아이 미친. 야, 자르반 삼성이 붙으면 어떡해? 부대마시아 붙어도 이거 못 이길 것 같은데? 자르반 삼성이 붙었네? 그러니까 저기를 내가 빨리 만났어야 된. 아니 나 근데 잠깐만, 얘 지옥의 계약이잖아. 뭐야, 자르반 삼성 졌는데요? 뭐야 쟤, 자르반 삼성 띄우고 졌는데. 아니 근데 아무튼 지옥의 계약이라서 7레벨인데 사쿠 삼성을 어떻게 띄우는 거야? 사쿠 삼성을 7레벨에? 진짜 이해를 못하겠네. 럭스도 지금 5마리가 있어. 아니 돈이 심지어 많어. 왜 저렇게 운이 좋냐 저기는? 여기 만날 차례인데 자르반이랑 최대한 멀리, 아유씨 럭스 6마리 됐어. 자르반이랑 최대한 멀리 떨어져 주는 게 좋을 것 같거든요? 얘네가 맞게. 이거 나도 이길 수 있을 것 같아요 솔직히. 솔직히 이거 이길 수 있다. 빠르게 가렌. 오 그렇지, 케일 안 맞았거든. 이거 이겼어 이겼어. 자르반 바로 컷. 아 또 썼네 스킬. 두 번 쓰게 해줬네. 야야야야야야. 그렇지, 케일 물었어 이번엔. 이번엔 케일 물었어. 그렇지. 야 사코 삼성 띄우면 단 줄 알아? 하늘 위에는 또 다른 하늘이 있단다. 그게 나야. 건방지게 게임을 하고 있어. 여기 아씨 바꿨네. 케일 조금이라도 멀리 떨어지자. 오케이 클론으로 만났어. 오 얘네 둘이 만나면은 요 자르반 한 번 또 질 거 아니야. 자르반 또 질 거거든요 그러면은? 그러면은 좋지. 자르반이 또 지면은 피 한 번 더 깎아주면 내가 저기 한 번만 이기면 되니까. 난 여기한테 안 지거든. 그치, 클레드. 와 클레드 미쳤어요 그냥. 그냥 와 씨. 와 징크스랑 제리 그냥 끊었어. 아, 이번엔 또 졌네. 아이고 죽었네 심지어. 무장 하나 가고 싶은데. 아 저 자식이 진짜 더럽게 게임하네. 넌 죽었다. 아 갈리오 삼성? 감사합니다. 레벨업 치고 일단 대마시아를 좀 찾을게요. 또나 럭스 둘 중에 하나만. 또나 일단 올리고 럭스든 자르반이든 둘 중 하나만 찾으면 돼. 그러면 구대마시아가 되거든요? 됐어. 충분히 이길 수 있지 않냐 이거? 어딨냐 자르반. 아 여기 있구나. 정손을 티모 주면은 이거. 아이씨 괜찮아 괜찮아. 살았어 일단 살았어. 어우 스턴 너무 길다 야. 일단 살았어. 아 진짜 또 박았네. 괜찮아. 근데 사성 클레드가 멀쩡히 살아있어요. 오케이 이겼어. 그렇지. 부대마시아가 우습게 보이니 너? 어? 건방지게 게임을 하고 있어 이 자식이. 어? 주력 유닛들 찬란한 템 다 들어갔어. 오케이. 아유 사코 집어주지마. 록스 삼성부터 혹시나 모르니까. 야 근데 자르반 저 끝에 있는데 여기까지 와서 케일한테 박네. 조금 더 왼쪽으로 옮겼습니다. 한 번만 이기면 끝이거든요 여기. 와씨 괜찮아 괜찮아. 몇 초 기절이었지? 8초 기절. 어우 세네. 근데 클레드가 있어가지고. 아유 죽었네 자르반한테. 어 클레드가 하면 돼. 어 클레드는 신이야. 어 사성 부대마시아 받은 사성 클레드야. 들어가시고요. 자 그래서 오늘은 허수아비 저거에다가 고대기록 보관서 무지개까지 해가지고 상징이 6개까지 했거든요 학살자까지. 근데 거기에 빠른 판단까지 해서 삼성을 한 5마리인가 6마리 띄운 말도 안 되는 구대마시아 조합 한번 알아봤습니다. 좋아요 유익하게 보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영상은 편집 작업이 끝나는 대로 보통 낮 12시 언저리에 고정적으로 업로드 됩니다.